얘들 안녕. 와랑 형이야. 많은 10대 친구들이 동생들이 형한테 직접적으로 인스타나 이메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일이 답변을 못 해줬는데 공통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좀 얘기 좀 하려 그래. 첫 번째는 운동을 하면 형 키가 안 자라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. 키는 유전자와 그리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키가 작은 이유는 운동 때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. 신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게를 가지고 조항 운동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자라나고 있는 신체가 자라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하를 줄 수 있는 이제 무게로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 때문에 키가 안 자란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지. 성장판을 자극하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은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. 자, 두 번째 질문은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키가 안 클까? 혹은 근손실이 오느냐?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형을 봐. 형은 자위행위를 취미로 했던 형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았던 남자로서 이건 창피한 거 아니지. 주기적인 자유행위는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고 너희들이 뭐 코끼리는 아니잖아. 코끼리만큼 그렇게 많이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잦은 자유행위는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.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할 운동, 내일 할 운동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. 키와 또 근손실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. 물론 과유불급이라 해서 횟수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. 세 번째 묻는 질문은 이거야. 헬스장 가는 게 무서워요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, 도전을 할 때에 당연히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.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몸이 좋은 형들이나 아니면은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는 뭐 형들, 아마 삼촌들 전부 다 그런 시기를 겪었어. 그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돼. 너보다 몸이 좋거나 힘센 사람들을 제외한 지금 도전하는 사람들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야. 헬스장을 3개월 끊으면 3개월 끝까지 나가고 6개월 끊었으면 6개월 끝까지 다녀보고 그 이후에 네가 최후의 1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가 시작이야. 아이를 봐. 동생들 봐봐. 걸을 때 두려움을 안 느낄 것 같은 느껴. 하지만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아빠 보고 엄마 보고 형들 보면서 걸으려고 한단 말이야. 넘어지면 어떻게? 울어. 아프겠지. 너희들도 똑같아. 네가 정한 목표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해.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시 시작하면 정말 좋은 헬스인이 될 수가 있을 거야.